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트럭 강성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크레인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 네. 분태가 길쭉한데 몇 미터 정도 나올까요? 18.5m 정도 나오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네. 2003년식에 네. 네, 1256이 올라가 있고요. 주행 거리는 26만 킬로, 자가용을 썼던 차량이고요. 한 회사에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차 상태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수출이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그거보다 내일 쪽으로 너무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가성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 차량. 네. 요즘에 크레인하고 장비를 뽑게 되면 뭐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가격. 오. 그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품을 다 뽑아놨어요. 네. 네, 품 뽑아놨는데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차는 몰드에서 했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네. 아주 깨끗하고요. 지금 제가 좀 세워놨는데 대립 보시죠. 대립 쪽 이쪽입니다. 대립 부분이 좀 세워놓으면 이게 좀 이렇게 빻거든요. 힐이 빠지면 그것도 확인할 겸 해서 사진도 찍을 겸 해서 제가 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우트리거는 H 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잡기에 비해 좀 길게 나왔어요. H 잡기 어떤 거라면 H처럼 생겼다 해서 H 잡기인데 여기 보시면 집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쪽 붐에 집하고 이쪽 붐이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뽑은 건 아닌데요. 약간 덜 뽑았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붐을 다 뽑고 나서 이거 아웃티어를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힘 받는 게 무조건 뽑을 때는 조금 덜 뺀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아웃트리거 집도 안 상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고요. 이 차에도 장점이 뭐냐면 적재물 문짝을 새 거로 달았어요. 네. 새 거 같은 중고입니다. 네. 그리고 보강 자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보강을 너무 잘 해놨어요. 네. 보시면은 보강 촘촘하게 들어있고요. 네. 빔하고 막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부 프레임 상태도 네. 보시면 양호합니다. 빔 넣은 거 너무 넣기 때문에 우리 그 중량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투 우리 하신 분들 네. 거기 분 더 많이 넣었어요. 엄청 많이 넣었어요. 공투 실으시는 카고보다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네. 보시면 되고요. 바닥은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적재한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적재한 바닥 이렇게 보시면 철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요. 차는 저희가 이제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 정보는 다 끝났어요. 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기장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기장. 8600짜리에다가 적재함 기장이 네. 6m25입니다. 아, 6m25. 네, 여기에서 100을 잘랐기 때문에 네. 적선의 기장은 한 5m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5m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면 5m15까지 나와요. 네. 주자가 없는 관계로. 그쵸, 그쵸. 주자가 필요하시면 네. 가성비 좋고 영업용 안 쓰고 회사에서 자기 이제 개인용도 쓴다. 그럼 진짜 추천합니다. 아,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사면 영업용을 하시는데 자가용은 이걸로도 충분히 일하고 남을 것 같거든요.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제가 보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크레인이나 다른 차 들어오면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